애들아, 인사했어? 안녕. 안녕하세요. 네, 수연이도 인사했고요. 다른 친구들, 얼른 들어오세요. 예진이도 들었고, 수아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수업은 6주차 수업. 6주차 올려놨는데. 애들이 캡스톤, 네, 수업하고 있고요. 마이 드라이브, 효령이도 왔어요.
예진이도 왔고, 어서 오세요. 패션의 역사. 오늘 그 고대 이집트부터 해서 크리트,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복식 해볼게요. 보시면 쭉쭉쭉쭉. 우리 친구들 아직 안온 친구들 많네.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 출석 앱을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토탈 코디네이션 캡스톤 수업이죠. 자, 출석 체크. 고수연 왔고요. 김가희 아직 안 왔고, 친구들이 아직 많이 왔네. 박예진, 정효령, 이수아, 정효령 아직 이렇게밖에 안 왔어? 이렇게 조금 왔어. 유지혜, 고수연, 이수아, 박예진, 정효령 다섯 명이에요. 다 어디 갔어? 아직 안 일어난 거야? 인사해 주세요, 인사. 인사 안 해주면 누가 왔는지 몰라가지고. 지혜까지.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결석으로 뜨면 빨리 들어오겠지? 그지? 벌떡 일어났어, 나오려나? 자, 여러분들 시작할게요. 자, 지난주까지는 의복의 사회적 기능하고 그런 것도 해봤고요. 자, 카메라가 조금 낮아서 교수님 밑에서 보이니까 조금 그렇지. 이 카메라를 조금 받쳐놓을 게좀 필요한데. 자, 카메라를 조금만 높여야 되겠다. 조금 낮죠? 너무 밑에서 오니까 사람이 그죠? 더 올릴 게 있으면 좋겠는데. 노은이 왔네. 노은이 좋아요. 조금 더 기다려줬어. 네, 출석. 노은이 왔고, 자,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제 채팅방에 이름을 남겨주세요. 화면이 안 보이네. 승진이도 들어왔구나. 네. 집에만 있으니까 조금 애들아, 그렇지. 출석. 코로나가 잠잠한 것 같아도 지금 또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되게 심각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워낙 대응을 잘해가지고 별일이 없는데 다행히 미국은 좀 심각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6주차 패션의 역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대 복식부터 해서 이제 복식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 만날 수 있으면 이제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해서 작품도 만들고 실기를 해봐야 되는데, 곧 대면 수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는 잠잠하면, 근데 또 어서 팡 터지면 또
또 온라인 수업하라고 하겠지만, 일단 학교에서는 캡스톤 디자인 재료를 신청을 하고 해서 재료를 신청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좀 재미있게 수업으로 하고 퀴즈 풀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날 날을 저도 고대하고 있어요. 네, 고대복식 6주차 패션의 역사 고대복식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집트, 크리스, 그리스, 로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트는 이제 들어본 게좀 생소한 시대일 것 같아요. 이 크노소스 궁전을 발견하고 나서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라고 나중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집트. 이집트는요, 신앙심을 표출한 의상으로 유명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 시대의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삼각형 머리끈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태양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굉장히 태양에 가까워지고 싶어서 이런 둥근 모양이나 이 삼각형 햇살이 쏟아지는 여기 햇살이 여기 둥근 원 밑에 햇살이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 무늬를 많이 선호했다고 하네요.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 동북부에 있는 나일강 유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고, 이 지역은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만큼 문명이 고대 문명이 아주 발달한 지역입니다. 주민의 대다수가 나일강 유역에 거주를 하고요. 나일강은 이집트인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세 왕국의 시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피라미드 축조 공사와 같은 대규모 노역 사업이 이제 고왕국 시대에 있었어요. 고왕국이 좀 가장 많이 발달을 하고 많은 것들을 행했던 시대이기도 하죠. 네. 이집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종교가 많은 나라였어요. 다신교를 믿었죠. 다신교 사상이어서 유일신은 가장 중요한 태양신이고 생사를 관장하는 신도 태양신이었어요. 그 중심에 있는 태양신 밑에 여러 가지 짐승에 관련된 신, 사물에 관련된 신을 굉장히 많이 믿었던 시대입니다. 뜨겁고 건조한 아열대성 기후 때문에 주로 이런 기후에 적합한 의상 어떤 거겠어요? 굉장히 그늘을 만들어 줄수 있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그늘을 만들어 줄수 있는 의상,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통기성, 통풍이 잘 되는 의상, 옷감을 많이 사용해서 주로 흰색의 린넨을 옷에 그 당시에는 뭐 봉제나 제단 봉제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직사각형의 천을 주름을 잡는 데든지 핀으로 고정한다든지 묶는 데든지 간단한 형태로 둘러있는 그런 형태였고요. 동물의 털은 청결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종교의식 때 승려나 왕들만 표범의 털가죽 이런 것들을 둘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심미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귀족 계급은 굉장히 화려하고 다양한 형태와 소재가 발달을 했는데 이 파라오의 모양을 봐도 알수 있듯이 신성왕 파라오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를 했고요. 이거는 종교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의상을 특징 지어줄 수 있는데 왕을 상징하는 뱀, 독수리 이 지금 머리에 부분에 있는데 자세히 보이진 않죠? 이 머리에 독수리하고 뱀이 이렇게 코브라 뱀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고요. 태양을 상징하는 햇살. 여기 지금 줄무늬.
이런 줄무늬들이 다 태양을 상징하는 햇살에서 비롯된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 요소들이 의상에 나타내는데, 이 지배를 상징하는 지팡이, 그다음에 풍작을 상징하는 도리깨, 이거를 딱 이렇게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권위를 상징하는 이런 수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상은 더운 기후의 적응과 종교적인 의례, 청결함의 이유로 머리를 되게 짧게 깎으면서 이런 가발을 썼다든지, 신분이 높은 사람 가발, 보통은 이렇게 수건을 둘러서 이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제 외부인들부터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가발이나 쓰개, 머리 쓰개를 착용했다고 하네요. 의상의 형태는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둘러입는 식, 핀으로 고정해서 입는 식. 근데 피부 노출이 많았겠죠. 가슴도 드러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걸치는 장신구들이 많이 발달합니다. 반지나 팔찌, 그리고 뭐 발찌, 팩토리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름답고 화려한 장신구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태양을, 빛살을, 반영하는 독수리 깃털이거든요. 이게 독수리 깃털 모양의, 파시움이라고 하는 큰 목걸이. 지금 이거 현대적으로 재현했는데, 이게 독수리 깃털 모양을 한 건데요. 이 태양의 빛살 무늬도 상징을 하죠. 그리고 풍자. 여기 풍뎅이, 신성 풍뎅이 모티브를 이제 사용해서 장신구를 만드는데, 이거는 재생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집트 시대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재생을 상징하는 풍뎅이라든지 아로마 테라피로 왕의 시체는 부패하지 않게 이제 미라를 만들었죠. 기본 의상은 이제 거의 나체 형태의 띠 형태. 그 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녀, 여자 다 입었던 루인글러스. 여자도 거의 가슴 드러내고, 가슴 밑에부터 이렇게 입었고요. 끈으로 고정해서. 남자들도 그냥 스커트처럼 입은 시스 스커트, 칼라 시리스. 그 다음에 망토처럼 입은 하이크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루인글러스는 이제 이런, 이제 걸쳐 입는 형태의 둘러 입는 형태의 직사각형 천인데요. 남녀노소 모두 착용하고 바느질 안 해요. 한 장의 천을 그대로 허리에 둘러서 끝을 허리에 끼워 넣거나 끈으로 천 위에 고정해서 매었다고요. 움직임이 많았을 때는 풀어줄 수도 있겠어요. 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자, 시스 스커트. 주로 여자들이 기본 의상으로 몸에 꼭 끼게 입었는데, 유방에서 끈이 달린 긴 스커트라고 해요. 직사각형 천을 옆으로 접어서 한쪽의 끝을 봉합한, 그래서 한 개나 두 개, 여기 보시면 한 개. 네. 어떤 데는 또두개 끈이 있거든요. 유방이 거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입었어요, 그냥. 그때는 유방을 드러내는 게큰 수치심이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칼라시리스, 직사각형의 반투명 린넨천, 되게 아름답게 보였다고 하네요. 비치는 효과가 났고, 가운데 목둘러를 내고 앞자락을 뒤로 돌리고 뒷자락, 한쪽은 앞으로, 한쪽은 뒤로 올려서 허리끈으로 매거나 핀으로 꽂아 입은 의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왕족들은 칼라시리스 같은 거를 입었는데, 일반인의 것에 비해서 실루엣이 굉장히 넓고 풍성하고 입는 방법이 다양함. 그죠? 귀족들은 되게 화려하게 입었겠죠. 왕족들이나 일반인들은 이제 옷감이 많이 없으니까 좁게 입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실루엣의 형태를 연출해서 입었고,
자, 하이크는 이제 망토 형태인데, 숄처럼 입었어요. 숄. 망토라기보다는 이제 숄, 이렇게 걸치는 숄의 느낌? 그래서 의상, 숄의 의상을 가리키고, 두루의 왕족들이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시용으로 많이 입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름이 로열 하이크라고 이제 바꿔지게 돼요. 그리고 가장 우아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이고, 여기도 보시면, 시스 스커트, 칼라스리스, 갈라 스커트, 이런 것들을 입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왕은 로인클로스, 파시움, 이게 넓은 목걸이죠, 파시움. 그 다음에 머리, 관, 풍뎅이가 들어간 재생의 의미, 풍뎅이가 들어간 머리, 관. 그 다음에 칼라스리스와 파시움, 향유관, 이런 것들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자, 미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뜨겁고 땀이 많이 날수 있기 때문에, 목욕도 많이 하고 세탁도 자주 해서 옷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이 뜨거운 햇빛, 그 다음에 벌레 같은 것도 많겠죠. 아프리카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향유, 아로마 테라피를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발달을 해서 사용했다고 해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인공적인 약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에서 채취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병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부제, 향도 내고, 방부 효과도 하는. 그래서 이 방부제, 아로마 테라피 방부제 효과는 이제 시체를 썩지 않게끔 하는데 사용을 했죠. 자, 화장을 보면, 이집트 시대는 남녀 모두 화장을 필수로 했어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자만 한게 아니라, 남자도 화장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그, 좀 과장해서 표현한 현재적으로 연출한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이렇게 눈을 강조하고 처음에 이제 강조하는 의미에서 화장을 한게 아니라 보호의 의미에서 자외선이나 뜨거운 자외선이나 벌레로부터 이 중요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기 시작했는데 재료가 보면 초록색 염료인 말라카이트 공작서 안티몬이라고 하는 돌가루예요, 돌가루. 그래서 말라카이트하고 공작석은 초록색, 그래서 초록색 이렇게 보이게끔. 그 이집트 시대 메이크업 컬러 하면 초록색이나 이 나일블루 색깔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티몬이라고 하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렸는데 눈을 이제 강조하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중에 이제 현대의 아이라인과 아이섀도우의 기원이 될 정도로 발달을 하죠. 자, 인체미를 나타낸 의상을 보여준 크리트 시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크리트. 자, 이 이제 크리트는요,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에게 문명이 발달을 하는데 지중해 동쪽의 크리트 섬과 그리스 미케네, 티란스 소아시아 쪽의 트로이를 잇는 삼각형의 해양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는 최근에 찍은 이제 구글에서 검색한 사진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지중해의 아름다운 바다의 색깔이 너무 아름답네요. 자, 이 크리트 시대는요, 1900년 크노소스 궁전을 발굴하면서, 아, 크리트 시대가 있었구나, 라고 밝혀지게 됐고요. 이 주두 양식, 기둥. 이제 그리스 로마, 크리트부터 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주두 양식을 보면 그 당시의 옷의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해요. 이 건축물과 패션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두 양식 보면 위가 불룩하고 스커트가 밑으로 딱 붙어 있는 형태를 볼수 있죠. 다음에 또 보면 크리트 시대의 의상은 여기 보시면 가슴을 이렇게 노출하고 밑에가 쫙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의 양식이 그대로 의상에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리트 시대에는 동물신과 여신을 숭배를 했다고 해요.
왜 여신을 섬겼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다산, 특히 이 가슴을 드러낸 가슴을 온통 드러내고 몸 전체에 뱀을 갖고 있는 여신상을 굉장히 이제 숭배를 했는데 다산을 상징하거나 풍요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숭상을 했다고 해요. 그 뱀은 남성의 풍요를 상징해서 예전에 고대에는 이 자식이 많은 게 재산이었기 때문에 많이 낳는 거, 다산을 의미하는 그 여신을 숭배했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발달된 민주주의 사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 계급이 평등을 이룬 크리트 시대의 크리트 민족이라고 합니다. 해양 민족답게 굉장히 쾌활하고 활동적이고 무용을 좋아하는 민족이어서 경기나 권투와 같은 그런 운동이 발달했고요.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에 맞게끔 옥외 스포츠를 많이 즐겼다고 해요. 의상을 보면 이제 평등 사회에 맞게끔 굉장히 권위적이지 않고 호화찬란하지 않고 누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의상을 선호했는데요. 특유의 관능적인 여자도 보면 이렇게 가슴을 드러냈듯이 남자들도 관능적인 미의식을 나타내고 현대적인 감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선명한 색상, 무늬, 아름다운 육체의 곡선을 살린 육감적인 실루엣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크리트인의 의상에는 엄중한, 엄숙한 그런 왕족의 분위기, 전사의 웅장함 그런 게 없고 누구나 평등하고 이 민주주의, 굉장히 발달된 민주주의 감각, 평화로움, 소박함, 풍만한 생명력, 즐겁고 가벼운 율동미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데 굉장히 명랑하고 참신한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블라우스하고 스커트를 보면 여성의 의상은 이렇게 꽉 조이는 블라우스 형태예요. 가슴을 노출시켜서 블라우스, 그 다음에 힙의 곡선, 허리를 꽉 조이는 지금의 코르셋, 나중에 코르셋, 지금 코르셋 많이 안 입지만 중세에 가면 코르셋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코르셋의 기원이 될수 있을 만큼 이렇게 허리를 꽉 조이고, 그 다음에 벨 모양의 롱 스커트를 입었는데요. 이 스커트 모양이 층층이잖아요. 티어드 스커트라고 해요, 이거를. 층층이, 티어드 스커트. 여러 층으로 나눴고, 꽉 조인 허리, 금속 벨트로 꽉 조인 허리, 에이프런, 여기 엉덩이는 자연스럽게 꽉 조여주고 그 밑으로 티어드 스커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코르셋의 역할을 하도록 코르셋의 원조가 됐다고 하고 재단에서 구성한 것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독창적이라고 해서 굉장히 발달된 문화를 볼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이제 상체를 완전히 벗고 성기를 보호하는 앞가리개에 프린터 시스가 달린 스커트를 입었는데 이거 로인크로스의 발전된 모습이죠. 그 위에 여성들처럼 허리를 극도로 조이는 금속 벨트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예술성을 표현한 그리스 의상 볼게요. 자, 고대 동방의 문화를 계승을 했어요. 그리고 고도의 독창적인 문화를 형성하면서 그리스 시대가 발달하게 되는데 철학, 과학, 문학, 미술, 연극, 역사, 정치,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인들에게 물려주면서 후세에 많이 로마가 이제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점점 커지면서 후세에 많이 전파하는 계기가 되죠. 자, 서양 문명의 각 분야의 본질적인 기반이 된 황금 비율, 이 조화미와 균형미를 발견하고 굉장히 이걸 또 많이 건축물이라든지 조각상에 많이 반영을 해놨죠. 기후는 굉장히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 옥외 활동과 각종 경기, 운동 경기, 목욕 문화를 즐기는 것을 볼수 있어서 오늘날 올림픽 경기의 시초가 되었다고 해요. 도시국가 형태의 폴리스였는데요. 자주 독립의 사회였어요. 그리고 상호 간의 정치적인 통일성이 없이 자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였다고 하고요. 그리스의 종교는 신관, 그리고 모든 자연현상의 원인이
신에게 있다고 믿고 수많은 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 보면 굉장히 신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많이 믿었어요. 산악, 산림, 초목, 하천과 연관이 있는 그런 신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신을 섬겼죠. 자, 그리스 시대의 또 주도 양식이에요. 건축 양식이 발달을 했는데, 도리아식, 뭐,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의 건축 양식을 창조를 했는데, 도리아식이 가장 심플하고, 이오니아식은 이제 주름이 많이, 기둥에 주름이 많이 생기고, 코린트식은 이제 기둥 위에 부분이 이렇게 장식이 많이 생겨요. 그게 이제 발달하는 기둥 양식의 모양에 따라서 의상도, 그리스 시대 의상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의상을 보면 이렇게 이제 도리아식 때는 심플하게 약간 두툼한 의상으로 주름도 굵게 잡혀지는데 나중에 이오니아식으로 가면서 주도 양식이 되면서 옷감도 섬세해지고 주름도 많이 이렇게 생기는 옷들을 입었어요. 자, 이렇게 주름을 만들려면 약간의 직물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예술성과 자유로운 정신이 들어가는 이런 드레이퍼리 뭐냐면 옷감이 축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지는 그래서 찰랑찰랑 드레이퍼리가 되죠. 이거는 옷감이 이렇게 유연해야 되만 드레이퍼리가 실크 얇은 뭐면 린넨 뭐 이런 소재들이 드레이프가 많이 되지 두껍고 빳빳한 옷감은 이렇게 드레이퍼리가 축 자연스럽게 안 되고 이렇게 늘어짐이 무겁고 딱딱하죠. 그런 건 드레이퍼리가 좋지 않다고 해요.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 천을 재단이나 바느질을 하지 않고 천 그대로 몸에 두르거나 감싸는 형태죠. 여기 오타가 났네요. 인체의 곡선과 단련된 그 육체가 그대로 표현되도록 아름다운 육체미를 살렸어요. 허리끈도 극도로 가늘고 단순한 거를 사용해서 키톤이라고 하는 직사각형의 천을 이렇게 허리만 둘러 입어서 머리만 쑥 들어가게 여기를 파이고 그냥 이제 어깨에 쭉 늘어지게 핀으로 고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제 가슴허리 이렇게 조여가지고 입은 형태죠. 히마티온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이 입었던 클라미스라고 하는 망토인데요. 히마티온의 변형된 짧은 망토예요. 움직임이 자유로웠겠죠? 굉장히 육체미를 과시했기 때문에 그냥 나체 위에 클라미스만 이렇게 입기도 했고, 또 여기는 키톤 위에다가 이 클라미스 망토를 걸쳐서 입었는데, 주로 여행하는 사람이나 군인이 착용했고요. 여행할 때 비나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잠잘 때는 담요로도. 자, 멀티플로 사용을 했네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사다리꼴의 천을 주로 어깨를 덮고 어깨나 이제 가슴에 피블라라고 하는 장식용 핀으로 고정해서 한쪽 팔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팔을 한쪽을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는 의상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로마 의상인데요. 세계를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제 땅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당당함을 나타낸 의상으로 보여집니다. 인도 유럽 민족인 라틴족이 이탈리아 반도의 티르베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소도시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기원전 8세기 중기로부터 5세기 후기까지 13세기 1300년 동안의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가지고 발달을 합니다. 지중해 이제 중심에 이렇게 영역이 확장이 돼서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주위 민족과도 쉽게 접촉할 수 있었죠. 신기하게도 바다를 바다죠. 강이라고 하기에는 바다를 이렇게 놓고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둘레로 이렇게 확장된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국제적인 물류의 교류가 일찍 행해지고
외래 문명인 고대 동방, 이집트, 중동 지역 여러 문화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섞이고 교류되고 독창성이 높은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들만의 문화로 다시금 재생시키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대제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훌륭한 건축물을 많이 건립을 했는데요. 개선문이죠. 로마의 개선문. 그다음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 그리고 도로나 교량, 상하수도를 굉장히 시설을 많이 뒀는데요. 로마 시대에 목욕을 굉장히 좋아해서 로마 시대의 로마 민족들은 지금의 뭐그 온돌 약간 찜질방 같은 그런 목욕 시설도 많이 발달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리스처럼 현세적인 자연이나 신화의 주인공을 숭배를 하는 그런 것으로 발달을 해서 자연 속에 존재하는 영혼들에게 규칙적으로 이제 복납을 하면 보호와 은총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신앙의식을 일상생활에 굉장히 필수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자,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그렇기 때문에 의상 자체도 드레이퍼리에 약간 늘어지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의상으로 발달을 됐죠. 자, 사회적인 지위나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의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자체가 사회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대표적인 의상이 로마 시대의 토가예요. 팔각형의 천을 접어가지고 몸에 둘러입었다고 하고요. 주로 우리나 부피가 커지면서 얇은 울 또는 린넨, 실크로 사용하게 되죠. 자, 도리아식 의상처럼 이렇게 두께가 아닌 이제 주름이 별로 없고 두께가 있는 천으로 하고 나중에 이렇게 토가라든지 이런 이제 굉장히 주름이 많이 필요한 거는 이런 드레이퍼리를 위해서 얇은 천이나 얇은 울, 얇은 린넨, 얇은 울을 사용했겠죠. 굉장히 이제 세력이 커지고 구군도 강해졌어요. 그래서 권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로마인의 의상이 착용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3세기 동안 발달을 하면서 또 쇠퇴하고 망하게 되는 로마의 이제 그런 모습을 겪게 되는데요. 로마의 쇠퇴기를 이르면 본래 의미를 잃을 정도로 의상 자체도 권위가 낮아지고 폭이 좁아지고 그렇게 발달하죠. 그러면서 비잔틴 시대로 넘어갈 때는 종교적인 형태의 예식용인 노룸이 발달이 됐다고 합니다. 자, 스피로피움이라고 하는 또 의상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에 비키니의 원조라고 볼수 있을 만큼 여자들이 경기장에서 입었던 굉장히 극도로 발달된 형태의 의상을 볼 수가 있죠. 가슴만 가리고 팬티 형태에 입어서 경기장에서 입은 스트로피움. 이것도 시험 문제에 냈어요. 한번. 자, 이제 카오스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고 카오스로 들어가서 게임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우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카우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이 왔어요, 유진이. 자, 들어온 친구들은 채팅방에 이름을 남겨주세요, 유진이. 네, 출석 체크했습니다. 이유진. 자, 카우스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지금 클래스룸에 문제는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부지런한 친구들은 벌써
풀어봤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까요? 아무도 안 했네. 그 비반 학생들은 막 올려놓자마자 막 풀어놨더라고요. 네. 카우. 아직도 4명의 학생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자, 아직도 주무시고 계신가? 얼른 일어나세요. 웨이크업. 수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로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자, 6주차 고대복식의 역사 수가 있고요. 자, 프리브 기능으로 같이 한번 보고 풀어보고 여러분들은 과제를 각자 챌린지 기능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로딩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제가 프로그램을 많이 깔아놔서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자, 클래식으로 풀어볼 거고요. 자, 로딩이 좀 오래 걸리고 있네요. 클래식 기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게임핀이 나오면 게임핀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네, 5809893. 5809398. 893. 네, 엔터. 자, 닉네임. 여러분들은 이제 이름으로 실명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그래야 제가 누가 했는지 알수 있으니까요. 스타트. 자, 6주차 고대복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퀴즈. 이집트 시대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의 원천이 된 곳은? 자, 여기가 어디죠? 이집트 시대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의 원천이 된 곳은? 나일강 유역이죠, 나일강. 그래서 답은. 이거고요. 오, 한 명, 누가 또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네? 재빠르게 한 친구, 우리 친구. 네, 오, 세 명이나 같이 하고 있어요. 예진이하고 유진이 센스 있다. 네. 이집트 시대의 옷감의 소재는, 자, 이집트 시대에 주로 어떤 소재를 쓴다고 그랬죠? 자, 린넨을 쓴다고 그랬죠? 린넨. 네. 저만 맞춰버렸네요. 네. 네, 우리 친구들 속도 아직 못 쫓아가나요? 같이 제가 말을 하니까, 답을 말하니까 답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집트 시대의 왕을 상징하는 요소가 아닌 거. 자, 뱀하고 독수리가 상징을 나타낸다고 했고요. 자, 태양도 마찬가지로 왕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피라미드는 아니죠? 네. 네, 왜 저만 점수가 올라가고 여러분들은 다 체크 안 하고 있어요? 자, 이집트 시대 남녀를 막론하고 화장을 필수적으로 했다. 그죠? 남자, 여자 모두 한다고 그랬죠? 네. 넥스트. 네. 자, 이집트 시대의 눈화장 염료의 재료가 아닌 것은? 자, 보면
자, 공작석하고 말라카이트는 그 나일 블루라고 하는 색깔을 나타내고, 이거는 검정색 양료를 쓴다고 했고, 탈크는 아니죠. 탈크는 파우더에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재료입니다. 네. 자, 아래 그림은 어느 시대의 복식인지 맞춰주세요. 자, 이 그림은 어느 시대의 복식이었죠? 키톤. 돌이 키톤을 입고, 이오닉 키톤. 그죠? 그리스 시대죠. 그리스 시대. 네. 네. 유진이가 뭘 찍긴 찍었구나. 자, 황금비의 조화미와 균형미를 본질적인 기반으로 이루어 놓은 시대는 어디예요? 그리스 시대의 황금 비율을 전 세계에 현대까지도 그런 문화를 꽃피우게 했다는 시대가 그리스 시대죠. 자, 그리스 시대의 황금 비율, 조화미율, 균형미 이런 것들을 이제 조각상이나 여러 가지 건축물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발달된 형태를. 자, 여덟 번째. 다음은 그림은 어느 시대의 복식인가요? 자, 딱 봐도 가슴을 드러내고 있고 티어드 스커트를 입었다. 어디 시대예요?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크리트 시대죠. 크리트 시대. 그죠? 자, 크리트 시대의 여신상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아, 들어가서 하려는데 문제 보기 전에 답 체크가 되고 넘어가요. 아, 교수님이 체크를 해서 그런가 봐. 어떻게? 아,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클릭만 해주세요. 클릭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네. 자, 문제 자체가 안 떠요. 아, 그냥 교수님 화면 보세요. 교수님 수업하는 화면 보세요. 문제 자체 안뜰수 있어요. 로마의 대표적인 의상으로 반원형이나 타원형 또는 팔각형의 천에 둘러 입었던 의상의 이름은 뭐였죠? 토가였죠. 토가. 토가.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하고 답이 다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화면에서 다 보여줄 수 있게 이거를 하고 나중에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각자 해주시면 돼요. 이건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의상 중 경기장에서 여자들이 입었는데 나중에 브래지어와 팬티의 원조가 되었던 이름은 스트로피움이라고 했죠. 스트로피움. 로마 시대의 스트로피움. 네, 이렇게 해서 네, 마치겠습니다. 카우까지 이렇게 해서 10문제를 다 끝냈어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다 맞아가지고. 오! 그래도 3명 해가지고. 저 혼자 외롭진 않네요. 같이 이름이 떠가지고. 네. 자, 그래도 날렵하게 들어와주신 우리 이유진 학생하고 박예진 학생 너무 잘했어요. 네,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줬으니까 여러분들도 복습 차원에서 출석 체크용 과제 꼭 해주시고요. 밀린 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숙제를 안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매주 지금 지난 것도 막 올려주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 친구들 지금 숙제를 안 했어요. 또 다시 올려줘야 돼. 지금 기간이 지나가지고. 왜안 하죠? 되게 금방 하는데. 틀려도 되니까 이거 그냥 하세요. 이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카 문제가 안 풀어져요. 기간이 지나서 안 풀어지죠. 다시 제가 이번 주 것도 다시 올려줄 거니까요. 다시 풀어보세요. 이게 기간이 지나면 안 풀어져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자, 오늘 수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할수 있도록 제가 기한을 다음 주 화요일 밤까지 너무 넉넉하게 주니까 오히려 아프나? 빨리 해주세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안 풀면, 출석이 아니라 결석. 실시간 수업 들어와도 과제를 이거 교과부에다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석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과제를 꼭 해서 올려주세요. 지금 4주차 거 보여줬고,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 만족도도 이거 다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안 하는 친구들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결석 처리하면 하려나? 결석 처리? 자, 과제. 1주차도 지금 안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봐봐. 이렇게 안한 친구들 있죠? 다 해주세요. 2주차. 2주차. 어디 있어요? 2주 거가 안 보이네? 2주가 아마 우리 이거 주제 정하는 거였나 보다. 요거 그때 다 했었죠. 이건 다 했었고, 주영이 말안 했네? 제가 오늘 이건 다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네, 퀴즈 풀고 완료로 표시하면 돼요. 제가 오늘 이번 주거 다음 주 화요일 밤까지 할수 있게 퀴즈 문제 다 올려드릴게요. 자, 다 완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다음 주 수요일 10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봄 날씨가 되려다 갑자기 너무 추워졌으니까요.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가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이 환절기 때 감기 안 걸리고 면역력을 잘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만나요. 오전 10시니까 늦잠 자지 마시고 수업 꼭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